오늘 이제 안재 선수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한동희 선수 얘기를 또 나눠봤었는데 이제 타선의 중심 한동희 다뤘으니까 이제 투수진의 핵심 반재 선수도 저희가 한번 다뤄봐야 되겠죠? 야, 그 우리 그 하기 전에 네. 채팅창에 이제 롯데 팬들 한 명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한동희를 선택을 해야 되냐 반지를 선택을 해야 되냐 생각들을 한번 한번 댓글에 채팅창에 한번 좀 글을 좀 올려놔 주세요. 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아, 난 요즘 어딜 가나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면. 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그래서 내가 네. 그 작가들한테 아니 왜 이런 변태, 왜 변태 같은 거냐. 생각을 하냐. 둘 다 사람 둘 다 써야 되는데. 그랬더니 막 그래도 혹시나 어떤 생각들인지 막. 막 물어보거든요. 지금. 네, 네. 나는 저희도 비슷한. 그러니까 난 누구를 선택했는지 몰라. 얘기를 한 명을 선택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뭐 한동으로 여기서 반중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진짜. 또? 나는 네.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한동희. 한동희. 아. 5일에 한 번 나오는 확실한 선수냐. 네. 아니면 144경기를 계속 뛸 수 있는 선수냐. 이게 나는. 전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의 공헌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자, 지금 이제 역대 외국인 투수 데뷔 첫 6경기 평균 자책점 순위입니다. 1위가 이제 반즈 선수인데 0.65로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이미 5승 무패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반즈 선수가 화요일날 등판을 하기 때문에 주 2회 등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 팬분들 아 이미 뭐 2승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한다면 설레발 친다고 또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이제 반즈 선수의 페이스가 정말 정말 좋 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감히 뭐 지금 최고의 선발 꼽으실 때 반즈의 이름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도 또 반즈 꼽으실 겁니까? 최다승? 최고의 선발. 최고의 선발? 네. 최고의 선발 최다승. 아 최다승 모르겠다. 최고의 선발은 지금 반지지. 최고의 투수야. 선발이 투수. 아니고 지금. 네네네. 못 참 못 쳐. 지금 이제 롯데 역대 외국인 투수 한 시즌 최다승이 2020년에 스트렐리 선수가 또 15승이고 또 옥스프링 선수 13승, 유먼 선수 13승, 레일리 13, 유먼 13, 린드블럼 13. 13승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페이스라면 지금 반지 선수가 스트렐리의 15승을 넘어설 가능성도 현재로선 좀 꽤 높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승은 야수들의 도움이 70%야. 아하. 70%야. 예를 들어 반지가 5이닝 소화했어. 네. 털리는 날이 있겠지. 그렇죠. 한 8점 줬어. 근데 갑자기 5회 말에 그냥 타선이 터져가지고 11점을 뽑아버리네. 네. 5이닝 8실점이면 최악이지 선발 투수로. 근데 승리 투수는 챙겨. 그러니까요. 예, 승수는 그게 가능해. 그게 된다고. 공략하기 힘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 잘 던지잖아. 제구도 좋고 뭐 가지고 놀잖아. 막 가지고 놀아. 여기에다가 이 디셉션까지는 아닌데 네. 이 키킹 동작 이후에 동작이 엄청 이게 빨라. 그러니까 아. 그게 이제 타이밍을 잡는데 타자들이 애를 많이 먹는 거지. 타자 입장에서 타이밍 맞추기 힘들다. 공이 또 지저분한데다가 깨끗하게 들어오는 공도 없어. 막 우타자 막 바깥쪽으로 휘지. 좌타자는 또 공략하려고 나가면 몸쪽으로 또 확 휘어 들어오지. 막 제구 좋지. 템포 빠르지. 공략하기 정말 제일 까다롭죠. 그러네요. 지금 첸스메이커님도 반지가 레일리 선수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이유는 반지는 레일리와 달리 우타자 상대로 강력한 체인지업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을 또 주목해주고 계시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롯데의 4월 MVP 뭐 위원님이 딱 한 선수만 줘야 된다. 뭐 두 선수 다 주면 너무 좋겠지만 MVP로 반지 선수 주실 건지 아니면 한동희 선수 주실 건지 4월 MVP입니다. 롯데 MVP? 자이언츠의 4월 MVP. 나 이거 참. 또 하나 골라야 돼요. 저기 가서는 뭐 딴 선수 얘기할 수 됩니다. 그래도 한동희. 그래도 한동희. 어떤 부분에서요? 같은 민족이잖아. 같은 팔을 안으로 보니까 없어 지금. 아니 이거는 뭐 스타를 만들어야 돼. 토종 스타를. 한동희 반지 너무 훌륭하고 야 이건 진짜 너무 어렵다. 네. 너무 반지 근데 이렇게 잘하면 그럼... 일본 간다고요. 일본 그러니까, 미국 간다고요. 그러니까 장기로 빨리 성민규 단장이 빨리 묶어야 될 거 아니야. 묶으면은 우리가 반지 MVP 줄 테니까 장기 계약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뺏기기 싫으면 빨리 뭐 단연 계약으로 빨리 묶든지 해야지 이제. 뭐. 아 위원님 이게 솔직한 답변.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 이런 얘기가. 근데 이게 전혀 예상 저런 건 없잖아. 이게 혹시 뭐 인종차별? 아 그런 건 아니죠. 전혀. 그냥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자, 저희 태팅창 한번 또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외인 중에 또 최고인 것 같아요. 자완투수 외인 중에 또 스티브님 얘기를 해주셨고, 아, 피터슨 선수 얘기. 아, 이거는 진짜 아픈 손가락일 것 같아. 피터슨 선수 수비만 보고 계속 가야 할까요? 리스메이트님 질문하셨습니다. 여유가 조금 있죠. 조금 있어요. 왜냐면은 뭐 팀이 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네. 또 뭐 서튼 감독의 생각이 아직 뭐 보여줄 게 많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믿고 가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팀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게 조금 부진하더라도 이렇게 좀 묻히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피터스 선수 부진 이 짚어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지만, 지금 저희 채팅창에는 뭐 예전에 뭐 기아 타이거즈 할 때 우리 소크라테스 선수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희가 소크라테스 선수가 메인이 아니더라도 채팅창에 아, 이거 계속 가야 되느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피터스 선수는 딱 하나 올라온 걸 봤을 때는 롯데가 진짜 좀 잘 나가고 있다. 기다려줄 수 있는 팀 상황이 참 중요하다. 하구나. 윤성빈 같은 피지컬 좋고 좋은 공 뿌리고 하던 투수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훈련 부족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유투님 질문하셨어요.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을 이제 뽑을 때 네네. 뽑을 때 보면 구속도 150km 이상, 제구도 완벽해, 변화구도 다양해. 그렇죠. 그럼 미국 가야지. 루터를 한국아. 그죠? 미국에서 가야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텐데, 그죠? 뭔가 다 부족해. 뭔가 부족해.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고교 무대야. 근데 이제 프로리그에 왔을 때는 또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선수들도 많고, 윤성빈. 아, 윤성빈. 네. 윤성빈 정말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뭐 거의 안우진급이었는데. 그니까요. 처음에 이제 이 드래프트 될 때는요. 근데 많아요. 뭐.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애들이. 1차 지명 왔는데 운동을 너무 안 해. 얘는 도대체 뭐지? 뭐 무슨 생각이지? 그런 애들은 역시나 뭐 한 2, 3년 있다가 1차 지명인데도 방출돼. 아. 뭐 보여줄 것도 없고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뭐 아마추어 때는 제구 잡히고 프로 때는 제구가 안 잡히는 거 이런 거 심적인 거냐고 또 궁금해졌어요. 저는 100%요. 100% 멘탈이요. 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애들은 이미 기량 자체가 높은 애들이에요. 잘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프로에 와서 못한다? 이거는 기술을 발휘를 못하는 거지, 자기 기량을. 네네. 그러려면 그 기량을 발휘하려면은 좋은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멘탈이나 이게 너무 약한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싸움 닦기질이 없는 거죠. 새 가슴인 거지. 그래서 요즘 이제 스카우트들은 그런 걸 많이 봐. 물론 기록이, 기본적인 기록이 가장 중요한데, 네. 직접 이제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는, 체크하고 보는 이유가 이 선수가 그 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고 삼진을 잡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야구를 하냐, 저돌적으로 하냐, 아니면은 좀 소극적으로 하냐 이런 거를 이제 보고서 이 선수의 성향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이 멘탈적인 부분은 경기를 하는 거를 또 직접 봐야지만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위원님 또 굉장히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